뿌리와 잎이 건강해야 수박도 건강하다는 이야기. 그럼 공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 모종을 심어놓고 뿌리향을 먼저 뿌립니다. 한 2, 3일 있다가 뿌리향을 뿌리고 또 커도 크는 대로 또 뿌리향을 또 뿌리고. 수박은 잎이 넓어야 돼요. 잎이 좋아야 수박이 크게 되고 뿌리도 깊게 내려가야 이게 튼튼하기 때문에 수박이 11kg 정도 열어도 까딱 없어요. 안 그러면은 줄기가 약하면은 좀 크다가 수박이 좀 커지면은 비대해지면은 이게 다 순이 다 넘어가요. 배운 대로 하나하나 진심을 다하는 만큼 그 대가를 주는 게 농사니 허투루 하는 게 없습니다. 수박이 잎도 넓어지고 뿌리도 밑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뿌리 향은 안 빼놓고 꼭 뿌리고 있는 거예요.